대한민국 육군에서 한 편의 멋진 뮤지컬을 선사하는군요. 네, 뮤지컬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의 새 배우분들 모셨습니다. 찬열, 장기용, 효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충성 이런 거 없습니까? 자, 마이크 대고 하셔야죠. 마이크, 네, 마이크 대고 하셔야죠. 네, 마이크 대고. 네. 마이크 대고. 뭐 자, 부대 차렷부터 가볼까요? 네, 차렷. 경례. 충성. 아!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남자들은 그 군인들이 참 멋있어 보여요. 와, 한 분 한 분 인사 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뮤지컬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에서 라만 역할을 맡은 상병 박찬열입니다. 엑소 박찬열이 아니라 상병 박찬열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상병 박찬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에서 연준석 역할을 맡은 일병 장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웃기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에서 윤선호 역을 맡은 일병 김효진입니다. 아, 와, 지금 저 상병 일병 일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제일 그 밑에가 누구예요? 일병 김효진. 지금 급한 지가 얼마 안 됐다면서요, 일병? 네, 맞습니다. 아, 몇 호봉이에요, 그럼? 1호 봉입니다. 아, 일병 단지 1개월 된 거예요? 1개월도 안 됐습니다. 아, 1개월도 안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밌네요. 한일 씨는 그러면 상병? 저 5호 봉입니다. 오, 어이구. 몇 호봉까지 있죠, 이번? 6호 봉 이제 하고 5월 달에 병장을 그렇습니다. 어휴, 다 했네, 다 했어 이제. 기용 씨는? 저는 두 달 뒤면 이제 상병 두 달 뒤면 진급합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나 언제 가는 거예요, 군대? 저는 8월 23일 날 입대했습니다. 와, 난 군대 간지도 몰랐어요, 기용 씨. 아, 아, 그랬구나. 계급별로 이게 참 그 얼굴에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찬열 씨가 컬트쇼에 네. 군인 신분이 아니고 슈퍼스타의 신분으로 오셨을 때가 네네. 맞습니다. 5년 만입니다. 아, 맞습니다. 야, 그때 엑소 완전체로 왔었죠. 코코밥. 맞습니다. 활동 때. 와, 군대 생활은 어때? 괜찮아요? 근데 피부가 그렇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도 이제 고생 안 한 것 같아요. 아, 고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뮤지컬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내에만 있어. 이제 또 야전에 있을 때보다 좀 더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렇지, 그렇지. 무대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생김을 갖출 수가 없네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되시죠, 군번이? 저요? 예. 네. 무슨 군번이요? 군번이라고 하면은 뭐 군번 까먹었죠. 군견이겠어요. 예예. 저는 이제 92년도에 갔다. 예. 92군번이죠, 92군번. 그때 3년이었나요? 뭐가요? 복무기간요. 그렇죠, 28개월. 와, 세네요. 예. 저는 근데 의가사를 했습니다. 상병들하고 그 얘기 듣고 감병 마로봉까지 하고요. 괜한 예. 걸 물어봤네요. 예. 네. 아, 근데 머리가 좀 긴 거는 이제 무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은 이제 군인 역할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아이돌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돌. 작품 때문에 조금 지금 머리를 부득이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예술단이 있었어갖고 그때 네. 당시 계속 머리 기르고 있었어요, 저도. 별로 티 안 났을 것 같은데. 예, 머리 이제 많이 기르고 있었고 네. 막 머리 하는 것 때문에 뮤지컬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그 특수보직들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재밌어요, 재밌어요. 운전병이어가지고 FM대로 그냥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경 씨가 저번에 왔다 간 게 2019년 9월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 홍보차. 네, 감사합니다. 네. 온앤오프 멤버들과 왔던 우리 효진 씨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금 국방부가 지켜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네. 너무 군기가 바짝 들었지 말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홍보 좀 해주지 말입니다. 어떤 작품이신 말입니까? 김효진 일병. 제가 합니까? 제가 합니까? 예. 일단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는 이제 육군 본부에서 이제 만든 창작 뮤지컬입니다. 아, 육군 맞습니다. 본부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걸 맞습니다. 창작 뮤지컬을. 그런 말입니다. 네. 이제 메이사 블루 헬멧 메이사의 노래는 이 가상의 국가인 카무르에 네. 한국의 유엔 평화 유지군이 파병을 가게 되면서 아하. 그 이제 카무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로 이룬 그런 뮤지컬입니다. 이게 육군 본부에서 여태까지 역사상 처음 만든 뮤지컬 아닙니까? 육군 본부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창작 뮤지컬. 여섯 번째.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컬트쇼에 이렇게
군에서 만든 뮤지컬 홍보하러 군인들이 와준 거는 처음이에요. 예, 대한민국이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아, 저는 처음인.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뭐 스케줄을 저희가 여쭤봐야죠. 그럼요. 공연 또 언제 되는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군부대 안에서 하는 건 아니죠? 예, 저희 공연은 이제 3월 18일 날 첫 공연이 시작되고요. 아, 그다음에 5월 8일 날 끝납니다. 장소는 이제 대성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어우, 야, 그거 진짜 합니다. 좋은 데인데, 거기.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신 두 달 동안 그렇게 거기서. 네네. 와, 좋으시겠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겠지 말입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연습실이랑 저희가 연습실하고 이제 생활관하고밖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연습을 네.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동할 때나 이렇게 또 바깥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조금 이제 안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예. 또 그런 게 하나의 고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설레죠. 예. 맞습니다. 이 와중에 이 금남씨께서 뮤지컬 일반인들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게 일반 뮤지컬이랑 똑같이 이제 티켓팅을 예매 사이트에서 해서 네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이게 전에도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일반인들도 보는 뮤지컬 공개가 계속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근데 저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볼 수 있고 뭐 군필들만 볼 수 있고 공연장이 민통선 안에 있다거나 이런 오해들은 저희가 다 해결했죠. 예, 아닙니다. 네, 전혀 네. 아니고 일반 뮤지컬과 똑같은 뮤지컬이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매하고 있다. 지금 절찬이 예매 중이고요. 아, 맞습니다. 예예. 예. 작년 10월이 초연이었네요 이게. 아 재연이에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작년 반응은? 우선 초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연을 하고 재연을 같이 하는 상황이고 이제 두 일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하는 이제 처음 도전을 하게 됐는데 네. 초연 때도 이제 일단은 반응도 되게 좋았고, 아, 좋았고. 이게 아무래도 그 제작을 해주시는 우리 뭐 연출님이시라든지 네네. 아니면 음악 감독님이시라든지 너무 유명하신 분들께서 아, 같이 그래. 작업을 하기도 했고 되게 유쾌하기도 하고 감동도 있고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게 군대에서 그 연출 뮤지컬 같은 거 하면은 그분은 막 사단장님 이런 분들이 하시나요? 아니면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급이 다 있으신가요? 아 이진아 연출님께서 아 이진아 씨 맹성황후 네. 만드신 네, 분 네, 네, 네. 이진아 연출님이랑 이제 네. 김문정 감독님 어유 음악 감독님 엄청 유명하신 분 슈퍼바이저로 네. 이진아 해주셨습니다. 연출가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대학교 때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저는 미녀는 계열한 작품을 같이 했어요. 진짜요? 예, 이진아 연출 저한테는 자기는 사지가 짧으니까 항상 남들보다 두 배로 움직이라고 조언을 해주셨던 그딴 식으로 독설 네. 많이 던지신 분이 예, 예. 재밌으신 분이요. 예. 근데 전 제목이 너무 궁금합니다. 블루 헬멧 이거 뭔지. 파란 하이바죠? 예. 형이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면 블루 헬멧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블루 헬멧은 그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을 상징하는 아, 이제 평화 유지군이 블루 헬멧. 맞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갈 때 이 파란색 베레모를 쓰고 그래서 이제 블루 헬멧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상징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유지군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블루 헬멧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하시는 우리 두 일병은 어떻습니까? 이 작품 연습하시면서 아직 무대 안 올라갔잖아요. 런, 네, 그렇습니다. 런투로 돌면서 어땠습니까? 굉장히 긴장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뮤지컬을 굉장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 우리 그 뭐 입대하기 전에는 안 해본 거구나. 예, 맞습니다. 와, 근데 어때요? 막 해보니까 좋습니까? 엄청 떨립니다.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그 연기와 노래를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춤도 춰야 되고 그게 정말 너무 긴장되고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효진 씨 계속 괴롭히고 싶은데 지금 근질근질합니다. 그때 정말 괴롭히면 정말 아 재미난 개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 때가 딱인데 아 내무실 가가지고 저모 씨한테 괴롭히고 싶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그 군인 신분의 배우 말고도 또 다른 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섞여서, 예. 섞여서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효진 일명도 그렇고 저도 이제 무대가 처음인데 일단 원래 이제 춤 노래를 좋아했는데 아 진짜? 예, 전문적으로 예, 발성이라든지 아니면 안무라든지 이런 거를 처음 접했는데 어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계신 뭐 선임분들이랑 동기들이랑 다 같이 네. 힘을 합쳐서 지금은 조금 재밌게 열심히 친해지기도 친해졌고 열심히 이제 좀 공연 올라갈 준비를 이제 막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대하면 뮤지컬도 네.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저는
좀 목표를 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야, 좋네. 파이팅. 야. 근데 지금 같은 일병인데도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네네. 저 말투는 언제쯤이면 장기용 씨처럼 바뀔 수 있나요? 어, 한 네 달 뒤면. 네. 네 달 뒤면. 네. 아마 좀 우리 먹을 혼자 스스로 먹을 수 없죠, 효진 씨. 일병 김효진. 네. 뽀글이를 혼자서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제조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밥이 됩니까? 뽀글이를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용 씨는 뽀글이를 스스로 제조할 수 있습니까, 짬이? 어, 저는 이제 허락 받고서. 아, 허락만 구하면 되고. 예, 허락 받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현열 씨는 그 건물대에 박스 빼셨어요, 라면 박스? 아직 쌓여 있습니다. 아,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아, 뭐 상병이면은 거의 실세죠. 그러니까 안무 난이도를 물어보네요. 어, 안무 난이도. 안무 총 몇 명이 나와요 무대에? 그 계속 등장하시는 분이 배우가 몇 명이에요? 한 자 35. 어휴, 대작이구나. 군 배우가 이제 35에 이제 또 민간 배우분들까지 해서 총 45 정도. 5명. 예, 맞습니다. 군무도 많이 나오겠네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군무도 뭐, 안무 같은 거는 노래랑 안무는 걱정이 없겠네요. 찬열 씨랑 또 효진 씨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기용 씨가 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덩달아서 기량이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 분이. 어, 잘 가르쳐 주는데 이제 네. 저는 완전 이제 31년 살면서 춤을 처음 춰봤습니다. 아, 이분이 처음으로. 네. 좋아하지만 제대로 배워본 게 처음이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연습실 가면. 네. 춤추는 제 모습을 봤을 때 네네. 생선 한 마리가 생선 아. 팔딱팔딱 있는데 아. 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재미도 붙고 뭔가 네네. 열정적으로 열심히 임하다 보니 네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군 배우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몸 흔드는 거 좀 볼 수 있습니까? 어, 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 아. 네? 어,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네. 예, 제 춤은 저는 무대에서 예. 예,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도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 무대가 예. 살짝 마련돼. 한 소절만 해서 안무 혹시 연습하신 거 있으시면은 예, 예. 두세 개만 좀 보여주시면. 아, 그러면은 제가 네. 그 안무보다는 약간 좀 간단한 손동작으로 제가 어, 어, 손동작 좋아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랑 같이 됩니까? 어, 노래는... 예, 예, 노래는 찬열 상병님께서 그럼 지금 상해 중입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예, 예.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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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요? 어, 이거 이거는 약간 이거 알죠? 약간 손에서 이렇게 느낌 있는 손. 예. 네. 이게 어느 장면에 나오는 안무인가요? 어, 이거 이게 이제 그 극 중에 그 라만이가 제가 맡은 라만이라는 캐릭터에 아역이 있는데 네. 그 아역하고 같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스포구나. 스포구나. 결정적인 네. 춤이었구나. 네, 네, 아, 이게 스포가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춤이었네요. 자, 어린이 자, 일단 역할을 아까 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 헬멧 예, 어떤 예예 예, 예.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네. 우리 어, 일병 임효진 양이래 처음부터 예. 일병 김효진 제 캐릭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예, 어, 저는 일단 윤선호라는 캐릭터를 맡고 있습니다. 윤선호. 예, 윤선호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오. 그리고 이제 세계 평화라는 꿈을 지닌 캐릭터입니다. 오, 크네 꿈이. 맞습니다. 끝났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친구인 준석이와 함께 준석이 파병을 함께. 떠납니다. 어딜 떠나요? 파병을? 파병을 떠납니다. 어,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어, 그거는 보셔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캐릭터 설명 끝났습니까? 어, 빠뜨린 거 없습니까? 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 넘치고 다정한 따뜻한 만인의 이상형인 캐릭터입니다. 어... 이상형. 본인의 실제 성격과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저인 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찰떡궁합이군요. 예스, 아, 아, 예 맞습니다. 예스, 예. 국방부가 지켜보겠습니다. 군인 예스 쓰지 않습니다. 군인, 예. 미군입니까? 아닙니다. 가출사입니까? 아, 예 맞습니다가 줄여져서 예스로 나왔습니다. 어디 파병 갑니까? 예스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스를 하고 싶으면 예스입니다 하십시오. 진짜 군대에서 저런 얘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예스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아, 지금 우리 장기용 씨의 캐릭터 궁금해요. 네. 아, 네. 저는 연준석
연준. 이름은 연준석입니다. 그리고 선호랑 절친입니다. 절친. 아, 예, 그리고 같이 파병을 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인데 친구 따라서 이제 파병을 따라오게 되면서 거기서 카무르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민 지원팀을 또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성격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크구나 캐릭터. 하고 싶다. 네. 세계 평화를 위한데. 예. 그럼 아까 아이돌 라만? 라만. 아, 맞습니다. 예, 예. 아이돌인데 어떻게 다 아이돌이 거기서 나와요? 어, 이제 그 카무르 가상의 국가인 네. 그 카무르에서 네. 어, 이제 어릴 때 만났었던 이 대민 지원 그 이제 파병 군인들한테 그 도움을 받고 이제 메이사라는 게 카무르어로 빛나는 별이란 뜻인데 아. 이제 자기의 메이사를 찾아서 한국으로 와서 이제 그 친구가 자라서 한국에서 K-POP 오디션을 지원을 하는 그런 어 되게 어 이제 라만이 성장해 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아이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뮤지컬이니까 여기 예. 뮤지컬 홍보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넘버들을 좀 들려주고 가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김효진 일병. 일병 김효진. 넘버를 좀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노래 준비됐습니까? 어, 됐습니다. 자, 조금만 들려주시면 돼요. 조금만. 짧게 한 소절, 장전. 베이스! 알 수 없는 설레임이 우릴 부르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맘대로 끊습니까? 감질맛이 납니다! 어, 죄송합니다. 사람 설렁설렁 감질맛이 납니다. 근데 이 목소리 하면 이렇게 사람이 삐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어,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좋습니다. 예, 4부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좋습니다. 효진 씨. 예. 김효진 일병이 노래 소개합니다. 예. 이 노래는 저희 온앤오프라는 그룹의 사랑하게 될 거라는 곡입니다. 자, 잘 듣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 들어주십시오. 좋습니다. 12시라 차가 막혀 답답할 땐 2시컬 2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2시컬 2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2시컬 2쇼 2시컬 2쇼 오로롤라 오레이로 이레이로 이어 컬 2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2시컬 2쇼 오로롤레 자, 걸트쇼 4부의 문을 열 거야. 진짜 좀처럼 보기 힘드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는 라디오 지금 폭주하고 있어갖고 서버가 다운되기 네. 바로 직전이래요. 아, 왜냐면 그 평소에도 보기 힘든 분들인데 그분들이 네네. 심지어 군대 안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왔으니까. 무슨 확률입니까? 예사분들도 아니고 맞습니다. 슈퍼스타 아닙니까? 아하,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진 일병님 대답 안 합니까? 맞춰서 대답 딱딱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십니다. 선임들보다 대답이 늦습니다. 일병 김효진 죄송합니다. 잡지랄 때도 선임들 한사 풀 때 세 삽씩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웃습니까? 아닙니다. 웃습니까? 이빨 보입니다. 마스크 봐도 뒤에 있는 표정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민방위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갈 일이 없어요. 전쟁이 나도 난 부르지도 않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동대장한테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자, 8510님 방청객이 문자를 보냈네요. 예. 군인 보려고 회사 째고 왔어요. 8월 아 여기 그럴 수 있죠. 예. 아 우리한테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네. 회사를 다니고 있었군요. 거짓말이야. 야 당신 거짓말이야. 예. 어, 무슨 회사를 다니시죠? 네, 아, 안 하겠대요. 아, 네. 우리한테 일단 거짓말이 들통났기 때문에. 아, 대학생인 줄 알고 저희가 선물을 드렸는데. 네네. 네. 자, 조혜진 씨. 어, 장기용 배우님, 지난번 컬트쇼 나오셨을 때처럼 오늘도 모델 워킹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배우 장기용도 멋있지만 모델 장기용 너무너무 멋있거든요.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아, 좋아요. 이런 것부터 아, 네, 해야죠. 네, 작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군인들이 보면 이런 거 잡으시면 느낀다고요. 자, 우리가 음악을 들을 테니까 네. 저기서 저기까지 이거 왔다 갔다. 네.
예, 요 앞에서 여기 이렇게 한번 걸어주세요. 모델 장경 씨입니다. 2022 FW 밀리터리 룩. 자, 김효준 일병 가겠습니다. 김효준 일병 워킹 갑니다. 자, 똑바로 걷지 말입니다. 네. 네. 왼발, 왼발, 왼발. 뒤로 돌아. 왼발, 왼발, 왼발. 뒤로 돌아. 자, 좌우향 무. 전방을 향해 경례. 오. 네, 들어옵니다. 자, 박찬열 상병. 박찬열 상병 나갑니다. 갑니다. 상병. 상병 달라. 걸음걸이 상병의 보스가 느껴지는군요. 갑니다. 상병. 오. 그렇지. 여유 있습니다. 얘들아, 행복하님 어디 계시니? 행복하님. 행복하님 아니? 상병은 다릅니다. 예. 시세는 달라요. 역시 선임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홍보하겠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떠드십시오. 매사에. 자, 어떤 캐릭터가 또 등장하고 내용이 어떤 흥미진진한지 이렇게 약간 미끼를 던져야 되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 예, 맞습니다. 일단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성격을 가진. 그러면 이제 약간 재미를 담당하는 캐릭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봅니까? 복 디스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봅니까? 옆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뚜렷이 째려봐야 됩니까? 앞에 김태균 앉아있으면 머리가 커서 안 보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빨리 빨리 어떻게 봅니까? 대답하시죠! 대답하시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간이 없지 말입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그냥, 됩니다. 그냥 뭐 또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캐릭터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캐릭터 이름이 뭡니까? 예, 부사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정혁 역입니다. 이정혁. 예, 그렇습니다. 부사관 역할. 예. 네. 아닌지. 이제 부사관 역할 이정혁 역인 말입니다. 네, 오늘은 어둡지 않습니다. 네, 저희 온앤오프에 제이어스라는 이승진이라는 친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투잇의 이인표라는 병장님. 예, 병장님이 인표 병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더블 캐스팅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구만. 그 캐릭터는 왜 재밌습니까? 굉장히 말투가 특이합니다. 오, 흉내낼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라만 이 녀석 키도 크고 잘생기졌구나 나처럼. 엄청 재밌겠구만. 우리 동네가 아닌데. 우리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 국군 뮤지컬 군인에서 제작한 뮤지컬이라 뭔가 네. 좀 다른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군에서 얘기하는 사제 뮤지컬이랑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연습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도 딱 정말 단체로 다 같이 칼같이 조금 정리를 해서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또 연습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요, 맞죠. 계급 체계는 이렇게 해야죠. 상병인데. 시를 읊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장 말하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효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효진!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 저는 찬열 상병이 예, 말투가 맞습니다. 어색한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는게? 저는 자연스럽다 생각합니다. 좋았어, 고맙다. 웃음도 있고 아까 그 이정혁 그 캐릭터 때문에 재밌고. 네. 예, 맞습니다. 감동도 있습니까? 감동 있습니다. 감동. 감동 포인트.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의 또 요지가 있어서. 뭘 얘기하러 온 겁니까 이게? 스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동작 하나도 스포고 감동도 스포고 무슨 홍보를 할 겁니까? 스포 덩어리 작품이 나왔구만. 대 스포야. 이 상황 어떻게 그걸 제목이 스포입니까?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식은땀이 너무 납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감동 포인트. 감동 포인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밀스럽구만. 이밀스럽. 아, 뮤지컬의 묘미는 약간 그 군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 같이 막 춤추고 막 그런 네. 스케일이 큰 게 완전 막 맞습니다. 시선을 압도하죠. 네, 네. 근데 또 저희가 아무래도 또 군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일단 또 뭐 체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이게 군인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군무지 않을까 할 정도로 되게 화려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뮤지컬 하는 병사들 중에 네. 이제 그 실제로 뮤지컬을 하다 온 병사들도 있고 되게 유명한 이제 댄스 팀에서 뭐 그 네. 춤을 추다가 온 병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게 다방면에서 모여다 보니까 야. 또 되게 좀 재밌는 새로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 포인트는 그럼 어디입니까? 감동 포인트는 직접 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그런 친구 우정의 그런 관에서 조금 이제 신경을 울리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에 소주회를 한다면 이제 막 상의탈의 막 구보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원래 군대에서 아 맞습니다. 여기서도 알통구보죠. 리얼함이 나오나요? 근데 그게 네. 이제 어떠한 장면에서 네. 이제 그런 좀 리얼리티가 네. 넘니까? 스포입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하나 건졌습니다. 하나 건졌습니다. 건졌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제야 네. 속이 시원합니다. 김효진 일병. 일병 김효진. 상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상체 탈이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상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 맞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상체가 없는데 하반신만인데 어떻게 삽니까? 정신 차립니다. 하반신만 출연합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출연합니다. 본 민방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가 됐는데 와 너무 멋있다. 야, 이게 블루 이게 그래서 블루구나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멋있죠. 베레모가 블루네. 맞습니다. 약간 예쁘다 색감이.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머리도 작고 잘생기고 그래야지 군복도 잘 어울려요. 사실 맞습니다. 진짜 이상했었거든요. 저 안 나왔어요 군대 가면. 그 군복 입는 동안에는 거의 사람도 피해 다녔어요.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아, 이거는 뮤지컬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복장을? 실제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의 그 복장입니다. 와, 멋있다 근데 진짜. 근데 그럼 만약에 찬열 씨는 이제 아이돌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군복 입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 팬분들이라면은 사실 이 군복인 모습을 맞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도현 씨. 네. 배우분들이 서로 첫인상 알려주세요. 그 뭐 기존에 혹시 뭐 인연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멤버들이 아니면 다 처음 뵌? 이제 김효진 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이 겹친 적이 있어서 안면 정도는 있었고. 안면. 장경 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 처음 파견 이제 모집했을 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서로 TV에서 보다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와 그렇구나. 첫인상 어땠습니까? 우리 찬열 상병은? 저는 어쨌든 이제 나이가 좀 그래도 동갑인 친구가 있다고 해서 두 분이 동갑이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선임이지만 좀 빨리 친해지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어쨌든. 네. 얘기를 했을 때도 조금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럴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나 이제 좀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예 나오면 절친이 되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인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네. 나도 그렇다네. 네. 그리고 이제 김효진 일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밝게 웃는 그 모습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느끼게 해주고 모습이 미소가 아름다웠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극상에서도 친한 친구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실에서도 좀 가장 많이 붙어있는 그런 사이라 실제 나이가 지금 몇 살? 제가 92년생이고 아마 김효진 일병이 94년생입니다. 94년생일 겁니다. 예. 김효진 일병은 제대하면 우리 두 형님들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갔다 오면 근데 좀 군대 추억은 좀 특별하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되게 돈독해지더라고. 맞습니다. 특히나 네. 이제 그 연예병사로 이렇게 홍보 무대 쓰고 막 그랬던 친구들은 엄청나게 친해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효진 일병님은 어땠어요? 나머지 두 분 첫인상? 일병 김효진. 일단 저는 정말 TV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연예인들 보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김스. 예? 후토크 더 이어갑니다. 아 예. 후토크 그리고... 이어갑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민방위 제일 싫어하는 게 단답형입니다. 정말로
이제 사실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너무나 키가 크신 분들이라. 아, 너무나 키. 대기권이 좀 다르죠 두 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아 네. 이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조금 걱정을 좀 했지만 네. 또 그거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주로 이 뮤지컬의 관객층은 어떤 사람이 보면 좋겠는지 김일병이 브리핑해 주십시오. 잘못 들었습니다. 한번 말할 때 듣습니다. 한번 말할 때 어디부터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디부터 못 들었습니까? 어디부터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관객층 관 어떤 분들이 우리 뮤지컬로 와야 되는지 아 관객 어떤 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는지 설명합니다. 몇 세 관람 갑니까? 아 사실 이제 메이사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그런 거 말고 처음 좀 웃기려고 그래, 금단세로 관람하면 됩니다. 돌잡이도 가도 됩니까? 물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인들끼리 함께 가도 재밌습니까? 연인 말입니까? 예,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모시고 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춤추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렇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 할아버지가 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관람 중에 일어나서 춤을 춰도 됩니까? 돌다공증을 무시하는 겁니까? 할아버님들 지금 뼈가 너무 안 좋으신데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을 왜 자꾸 합니까? 생각은 길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온 마포구청 민방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또 홍보하십시오. 홍보 이어갑니다. 홍보 이어갑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멘트 끊기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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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야. 야! 야! 야라고 했습니까? 할 게 없으면 문자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자 있습니다. 네, 4835님 4583입니다! 전망에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다시 읽습니다. 네. 4583님 장경 씨는 얼마 전까지 드라마 찍고 군대 갔는데 심정이 어때요? 혜교 누나 안 보고 싶어용? 더 살려서 읽습니다. 더 살려서 여자가 보낸 문자입니다. 여자 목소리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 씨는 얼마 전까지 드라마 찍고 군대 갔는데 심정이 어때요? 해견 누나 안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아, 네, 일단은 예, 그 입대하기 한 4일까지 촬영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찍은 거를 자대 도착해서 한 달 뒤에 한 달 뒤인가? 빨리 한 달 뒤. 한 달 뒤쯤 봤는데 어쨌든 이게 너무 이제 촬영 그때 너무 좀 입대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해서 저게 내가 촬영한 건가? 그 TV에 나오는 좀 제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저게 나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신기한 느낌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이 동기랑 이제 선임분들이랑 같이 제가 찍은 드라마를 같이 보니까 신기하겠다. 그게 또 되게 웃기면서 뭔가 좀 되게 좀 재미난 추억이었습니다. 해교 누나가 면회 온 적 있습니까? 해교 선배님이 네 저희 지혜중 팀 전체 로 이제 해서 이제 저를 보러 와 주셔서 네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예. 네. 예. 김효진 일병은 해균 누나 본 적 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 지겨운 잘못 들었습니다. 달팽이관 괜찮습니까? 달팽이관 군기가 빠졌습니다. 달팽이관 확인합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본인 달팽이관 확인합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해균 누나 본 적 있습니까? 아 해교 누나 아닙니다 해교 본 적 없습니다. 대 대장님 본 적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소식이 저기 도착했다고 합니다. 육군본부에서 긴급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아하 전체 관람가라고 했던 김효진 일병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세 이상 관람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들은 못 옵니다. 왜 오라고 했습니까? 돌잡이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되는 줄 알았습니다. 8세 이상 관람갑니다. 8세 이상. 예, 알겠습니다. 8세 이상이면 8세는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상이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알고 있구만.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거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찬열 씨는 그 본인의 붉은 황금 박쥐 부대와 특별한 인연이 있네요. 왜 웃으신? 근데 위
부대가 저 처음 들어본 붉은 황금, 붉은 황금 박쥐. 이제 붉은 황금 박쥐 대대가 네. 지금 제가 있는 대대가 황금 박쥐 대대인데 네네. 그게 이제 색깔별로 그 중에 저는 붉은 황금 박쥐 대대. 약간 전투력이 굉장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인연이라는 게 어때요? 이제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가 그 직업 군인이셨는데 네네. 제가 그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대대 대대장님. 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난 인연이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할아버님 지금 이 제가 보고 있는 사진이 현충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저 2월달에 저희 이제 할아버지 기일이셨는데 네. 그때 이제 현충원에 참배를 갔었습니다. 대전 현충원입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 아버지도 대전 현충원에 계십니다. 아, 할아버님께서 안교 이묘역에 계십니다. 할아버님께서 참고로 그 19세 때 6.25에 참전하셨던 아 맞습니다. 네, 참전용사시구나.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우시겠다. 맞습니다. 찬현 씨 할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진 일병 현충원 참배 가봤습니까? 일병 김효진 가봤습니다. 어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킬로 정도 무거웠습니까? 표현합니다. 표현해 봅니다. 몇 킬로인지 표현해 봅니다. 예. 진짜 무거웠습니다. 예. 네.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찬열 씨가 이등병 때부터 특급 전사에 도전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와, 일병 초에 달성해서 금방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딱 마침 이제 갔을 때 특급 전사 그 달성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냥 다 처음 도전한 거 모든 이제 종목을 특급을 달성. 뭐 해야 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체력이랑 체력? 그 네. 구급법 그리고 화생방 그리고 그 사격. 사격도 잘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다 그리고 이제 정신전력 이렇게 있는데. 정신전력. 다 특급을 한 번에 땄습니다. 이야 멋있다. 박수 한번 칩니다. 김혜진 일병은 특급 전사 딸 생각 없습니까? 저는 딸 생각 있지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당신이 예?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예, 광고 저기 읽어주십시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한아름 씨가 이번에 효진 씨 제대로 알고 갑니다. 아우, 너무 귀여워라. 효진 씨에 대한 반응이 폭발하고 있답니다. 네. 문자 보내신 고마운 청취자분께 메시지 한번 남깁니다. 예, 한아름님, 저를 알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메이사의 노래도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 이제 얼굴 언택트로 사랑 고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언택트. 자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고 네. 이런 모습을 또 언제 우리가 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인사 좀 해주시고 홍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오랜만에 컬트쇼 찾아와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열 씨였고요. 네. 네, 저도 이제 두 번째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뮤지컬 블루헬멧 메이사의 노래도 저희 육군 장병들이랑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고 네, 무대 위에서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합니다. 자 마지막 김효진 네. 일병의 멘트만 남았습니다. 예, 네. 저희 메이사의 노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감동과 그리고 웃음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예 에너지를 어떻게 줍니까? 예 에너지를 어떻게 좀 치기 합니까? 드립니다. 너한테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거짓말로 지어내지 않습니다. 진짜 에너지 팩트만 얘기합니다. 기공사가 예. 아닌 이상 에너지를 어떻게 줍니까? 앉아서 텐션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너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효진 일병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 세 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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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곡은 아비치의 Hey Brother. 빵재성 오늘 고생했어.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너무 재밌었어. 아유,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전역하시기를. 일단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믿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Bye. Love, I wonder. Hello, hello, hello.